와, 엄청 빠르지. 혜미. 네, 선생님. 이리 와서 SNS 좀 하자. 와, 게시물이 도대체 만 개가 있는 거예요? 팔로우보다 많아요, 게시물이. 하루 평균 한 10개 이상 올리시나 봐요. 그렇죠, 올려야죠. 저걸 통해서 주문이 들어와요? 주문이 들어오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한복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거죠. 네. 아, 올라가 있네요. 네. 아, 너무 예쁘다. 백종원 선생님도 당했다. 당했다라며. 영업을 당하다. 팔아요. 장다리씨. 나래도. 나래씨는 안 팔고 빌려갔습니다. 박나래한테 영업을 실패하셨네요? 네. 본인이 와야 되는데 스타일리스트가 오는 바람에. 아, 본인이 오면은 살 수 있는데? 그렇죠, 팔아야죠. SNS라는 거 필요성은 나는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SNS는요, 전 세계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창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SNS 한번 해보자. 네. 예를 들어. 혜미 씨가 다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심영순 선생님. 우리 사장님기는 당나귀기에 심영순 선생님 한복 입은 모습을 한번 올려봐. 아, 부담스러워. 가슴 올리게 해봐. 이게 뭔지 메마른 느낌은 와닿지 않아. 요즘에 고객을 감동을 해야 돼. 선생님 저럴 거면 본인이 쓰시죠. 왜 이렇게 자꾸. 아니 이제 가르쳐 올리다 보니까. 아, 근데 이거 저는 SNS는 자기 감정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색깔이 좀 있어야 되거든 SNS 원래. 팀장 선생님 같기도 하고. 그래 과거 생각. 근데 이제 해시태그가 한바닥이에요. 아니 선생님이 입고 계신데 왜 손녀 한복을 걸어놨죠? 어머니 한복, 아버지 한복 다 있네요. 맞춤 한복. 그러니까 아버지 한복 검색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돌 한복도 걸리고. 덫을 엄청 지금 사방에다. 손녀 한복까지 있네요. 네. 짧게, 강렬하게. 황금색 두루마기와 흰 비단 목도리를 겨울 목도리를 하시고 그럼 겨울이니까 목도리 하지. 그럼 겨울이니까 목도리 하지. 결혼 직장에서 만나서 참 반가웠던 요리 연구가 신명수 선생님에게 다거든. 아... 뭐랄까 좀 가슴이 없는 내용이잖아. 가슴이 없는 내용이잖아. 네, 마음이 없이 해요. 네. 우리 혜미는 또. 근데 나는 신명수 선생님은 요리를 한평생. 아, 한평생. 심영순 선생님께서는 한평생을 요리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박술려는 한복인의 길을 40년째 걷고 있는데 과연 나의 20년 후도 선생님의 모습처럼 건강하게 저 모습으로 이건 하는 거 같아. 안 봐, 그러면. 길은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의 20년 후도 선생님 모습처럼 선생님처럼 내 모습도 건강할 수 있을까라고 누구나 조금 그치, 의문을 갖잖아요. 누구나 굉장히 좋아요, 제가. 네, 그렇죠. 양반장님. 너무 가슴을 와닿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저는 이렇게 사실인 것 같아. 이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멘트가 너무 와닿았어요. 조만간 같은 건물 쓰시겠네. 예, 들어가시겠네요. 한번 해봐, SNS. 아, 저는 너무 인위적인 사진 아닙니까? 아, 저건 진짜 쓰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뭐 닭에 대해서 써야 되나? 뭘, 뭐라고 올렸어? 이봐, 이거는 지금 가슴이 없잖아. 이봐, 이거는 지금 가슴이 없잖아. 아름다운 우리나라 문화. 진짜 하나만 한 얘기만 쓰면 진짜. 내가 닭띠여서 나는 닭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닭띠여서 나는 닭을 참 좋아합니다. 약간 초등학교 글짓기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닭띠여서 나는 닭을 참 좋아합니다. 닭그림 자를 걸었더니 기분이 참 좋아. 저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이거 바닥해야지. 네, 선생님. 이게 이제 28하고 63세 차이가 이런 것 같아. 왠지 감성이 모자라. 하측을 전통과 현대로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 하셨습니다. 자, 먹어.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먹어.